네, 오늘 뭐 아쉽게 또 패배를 했지만 선수들은 준비한 거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. 좀뭐 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예, 그리고 오늘 좀 선수들은 그래도 준비했던 대로 너무 잘해준 것 같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경기 저희 손흥민이랑 성남전 두 경기에 총력전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 뭐 준비했던 거대로 했고요. 뭐 이런 이 선수들이 뭐 가능성이 뭐 많은 선수들이고 당장 조금의 경험이 필요한 것뿐이었는데 예, 오늘 보여준 시다시피 예,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같고요. 예, 조금만 더 경기 경험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에 노력을 한다면 아마 이 선수들이 더잘 커서 앞으로 또 에피소드를 이끌어 나갈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준비하는가 뭐 모든 걸 쏟아낼 거고요. 뭐 기성용 선수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선수들 다 준비시킬 거고, 예, 그 2연전에 할수 있는 모든 자원은 총 동원할 거고요. 예, 손FC 맞게끔 준비 잘해서 그때 꼭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